뛰어간 도시를 그리며 찾아왔네. 왔다가 이슬처럼 갈 순 없잖아. And we were listening to the Korean songs that scored well around the office, and we were all commenting that we actually enjoyed them very much. And we find that we enjoy it. So we see this as an opportunity for people from different cultures to connect with each other through music. 심장이 bounce bounce 뜨근데 들릴까봐 겁나. 저희 기록이 굉장히 잘 부르는 거로 들리죠. 근데 벌써 사용하는 주파수대가 고주파야 되는 것 같아요. 음성 파형법은 일정하기보다는 이게 변화를 많이 주고 있죠. 이건 우리 귀에 굉장히 아름답게 들리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사용하는 스펙트럼 저기 주파수도 보면 결과적으로 인간의 가청 주파수대 거의 다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특정 주파수대에 안 몰려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트로트 같은 경우 중점대 몰려 있고 음악 장르에 따라서 몰려있는 주파수대가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그 주파수대를 좋아하면 그 곡 장르를 좋아해요. 근데 조용필 씨 같은 경우는 모든 주파수대를 다 쓰니까 특정하게 특정 주파수대를 좋아하는 뭐 이런 부류는 없죠.